이번 시간은 이제 41페이지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특징이 작년에 나온 건데요. 문제가 신규 주택 시장이라고 주었으면서 공급 감소 요인을 물어봤어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게 신규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 주택 같으면요.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만약에 공급에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요. 기존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의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신규 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해봐야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지금 분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을 뒤로 미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기억해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해놨냐면 주택 가격의 하락을 기대할 때. 그때 요 주택이 신규 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기대가 되면, 그러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거하고 착각을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신규 주택이라고 넣는 거죠. 그래서 주택 건설 산업체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은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가 절감이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억을 찾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죠. 그래서 기억을 찾을 수가 있다면 기억이 맞는 표현이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을을 봐야겠죠. 리을이 공급 감소 요인이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되는 답이 4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기억은 이거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인데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억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답을 유도하겠죠. 그러면은 니은하고 리을만 찾게 되는데 그것도 2번 지문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함정이 숨어있었던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15번의 답이 4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서 보시면, 자, 16번에 대한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제 균형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요. 자, 기억에 보면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요,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할 때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수요는 불변일 때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초과 수요 요건이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디귿에 보시면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큰 경우, 그 얘기는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요, 양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디귿은 맞는 표현이고요. 리을에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우리가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나타날 때는요, 뭐는 알수 있다고 얘기했었냐면 이 경우는 초과 수요 조건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하고 그랬으면 틀렸다는 얘기죠.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그러면 얘도 증가하고요, 얘도 증가했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양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둘다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은 당연히 뭐를 하고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어느 게더 많이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에 대한 두 가지니까 답은 2번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시장 균형과 변동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을 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감소한다 그러면 이거는 초과 수요 조건이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예,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면 그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초과 수요 조건이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증가하고 감소가 동일하니까 양은 불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에 보면 거래량은 불변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건 초과 수요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야겠죠. 양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증가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초과 공급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4번에 대한 거는 틀린 내용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크기로 이동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답은 4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예, 이거는 32회니까 재작년인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1번 지문을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일단 확실한 거는 양은 늘어나야 돼요. 근데 1번에 양은 감소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2번에 왔더니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양은 줄어야 되는데 균형량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 안에서 출제자들은 힌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18번 문제 보셨을 때 1번에 문제의 지문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잖아요. 증가했으면 양은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데 1번 지문에는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수요와 공급이 다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면 양도 감소를 해야 되는데 양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3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감소하면은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증가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 2, 3번은 당연히 답을 쉽게 찾게끔 해준 거고요. 4번에 보시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조건은 가격이 상승하는 조건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증가폭이 감소폭보다 작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증가보다는 감소가 더 커지겠죠? 예. 그러면 수요의 균형량은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 상황이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해야 돼요. 근데 감소폭이 증가폭보다 작다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증가가 더 크니까 균형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은 문제. 예, 그래서 힌트는 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32회 때 이런 형태로 냈다가 뒷페이지에 보시면 19번 문제가 있죠. 같은 배열로 작년에 문제가 한번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냐면요. 그래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하는 것을 표현할 때 표현이 반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문맥을 갖고 내가 이해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거 초과수요예요. 초과수요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초과 수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양이 증가해야 되는데 양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다는 얘기죠. 3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어요. 그러면 동시에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늘어나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대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공급이 증가한 게 더 크다는 얘기는 초과 공급이죠. 그럼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대요. 그러면 균형량은 감소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5번에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균형 가격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는 얘기는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그러면 18번하고 19번 있죠? 요건 이제 같은 양반이 출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유도했다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이 그 약한 게 뭐냐면 거의 이론을 배울 때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갔지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이렇게 반대기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예, 문제의 지문이 나왔을 때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러니까 구별은 해두시는 거예요. 왜? 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서 한 3개 정도나 2개만 잘라가지고 예, 박스에 넣어놓고 우리가 예,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할 때 이미 한번 다뤄보신 거죠.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현재 아파트 시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죠? 근데 다음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아파트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떤 취지냐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요건을 물어보는 거죠. 아파트 건설 시 원자재가 되는 시멘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대요. 그러면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인데 빌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대요. 그러면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아는 거는 균형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죠. 이 상태만 주어지면 양은 변화를 알 수가 없지만 증가가 크면은 양은 늘어날 것이고 감소가 크면 양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주면은 답 찾기 쉬우니까 이렇게 요건을 주고 올바른 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균형가격은 상승해야 되겠죠. 근데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알 수가 없다라는 4번이 답이 되겠죠. 예, 이런 유형에 대비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문제가 예, 이거 재작년에 나온 건데요.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론 강의할 때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은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변수를 찾으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답은 두 개예요. 예, 거기 보시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죠.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예, 해당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예,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대체 주택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요. 대체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재화의 소비는 늘어나죠.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대체재니까 얘가 플러스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 증가의 요인이죠. 그다음에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건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 하나,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 하나. 그렇죠? 이렇게 두 개죠. 예, 그래서
답은 예, 2번에 두 개가 되더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문제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 그러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2번에 아, 요거는 이제 오래전에 시험상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요. 자, 22번에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P는 100-4Q로 줬어요. 그죠? 근데 이 새로운 시장 수요가 두 배로 늘어났을 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럴 때 얘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N분의 Q 개념으로 요게 두 배면은 요게 밑으로 들어와서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원래는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얘가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얘가 100-P가 된다는 얘기인데 같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이 4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이걸 다 4로 나누게 되면 25-4분의 1P가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두 배가 되면은 얘는 50-2분의 1P가 되겠죠. 요게 돼야 되는데 지문에 보시면 다 가격을 기준으로 식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P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P를 기준으로 식을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얘가 좌변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P가 50-QD가 될 거고요. P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에 2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100-,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가 QM이니까 요게 요렇게 답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출해서 들어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단순히 요 수를 나눠서 계산하면 되더라. 4를 2로 나누면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거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냐면 옆에 23번 문제를 보시면 예, A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이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예, 수요 함수는 200-2Q로 주어져 있고요. 예, 공급 함수에 대한 거는 EP는 40 플러스 QS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 시장의 수요자의 수가 역시 두 배로 늘어났을 때, 그죠? 예. 그럴 때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과의 차익은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을 도출을 해야 되겠죠. 균형, 그러니까 균형 가격에서는 수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할 때는 수량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여기서 그냥 직접. 그러면 200-2Q가 예, 그러면 여기가 EP는 40 플러스 PS니까 식을 바꿔야겠죠. P로 나눠야 되니까 20 플러스 2분의 1 QS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20 플러스 2분의 1 Q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200에서 120을 빼면 180이 나오죠. 이걸 더하게 되면은 2와 2분의 1 Q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80이 2와 2분의 1 Q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2에다 2를 곱하면 4, 4에다 2를 더하면 5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2분의 5를 계산하면 2.5예요. 2.5를 그냥 180으로 바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같은 수를 우리가 Q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 2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5니까 2.5니까 곱하면 5Q가 될 거고요. 얘는 36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누게 되면 Q가 얼마가 나오냐면 72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72를 대입하시게 되면 2 곱하기 72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144가 나오죠. 200에서 144를 빼면은 56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70인데 72의 절반이면은 36이죠. 더하기 20하면 56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원래 가격은 56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시장 수요자의 수가 두 배로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요 함수가 200-2Q가 아니라 이거를 Q로 나눠야겠죠. 아, 그렇죠? 두 배가 되니까 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가 200-Q가 될 거고요.
얘가 20 플러스 2분의 1 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넘어가면 180이 1과 2분의 1 Q가 되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2분의 3이 되니까 나누면 물론 1.5가 돼요. 그러면 180을 1.5로 나누게 되면 120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같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 1.5니까 이거를 3Q로 곱하면 3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2를 곱하게 되면 360이 나오겠죠. 나누게 되면 Q는 얼마 나오냐면 120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120이 된다는 얘기는 200에서 120을 빼면은 얘가 80이 된다는 얘기죠. 120의 절반이면 60이니까 60에다 20을 더하면은 80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가격은 56인데 자, 80이 되니까 여기에 차이는 24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4만 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할 때 쉽게 풀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를 요즘에는 이렇게 분수식을 대입을 해서 유도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걸로 푸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가는 요령이다라는 것만 예, 숙지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 그래서 24번의 문제가 31회인데 그래서 31회, 32회, 33회 이렇게 오는 동안에 약간의 이제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는 것들이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24번에 보시게 되면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했다.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했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존의 단계에서 보면은 수요 함수는 150 마이너스, 예, 거기 보시면 2P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최초의 공급에 대한 것은요, 30 플러스 P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요, 부호는 부호끼리 묶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숫자끼리 묶으면 되는데, 다만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3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50 마이너스 30이라는 게, 그쵸? P 플러스 2P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3P가 될 거고요. 빼면 120이니까. 그러면 같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P는 40이 나오겠죠. 12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예,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공급 함수가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150 마이너스 여기는 그대로 2P고요. 얘가 30 플러스 2P가 되겠죠. 바뀌는 게.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150에서 30을 빼면 120이고요. 2에다 2를 더하면 4가 나오겠죠. 그러면 P는 양변을 4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30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은 40에서 30이니까 가격은 10만큼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기울기라는 것은요 P분의 Q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P가 1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예, 내용에 보시면 공급 곡선에 대한 것은 자, 맨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QS가 30 플러스 P잖아요. 그죠? 그러면 P분의 Q가 되니까 요게 P가 해서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30 플러스 얼마가 됐냐면 2P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요로 가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의 논리니까 기울기는 1에서 2분의 1로 즉 2분의 1만큼 감소했다.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예. 여기 이제 기울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요령은 거미집 모형에서도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문제를 보시면은 그 25번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문제하고 그랬을 때요. 지금 우리가 풀었던 것 중에서 23번 같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참고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왜? 풀어서 쉽게 푸는 분들은 풀지만 대다수의 분들 중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부담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뭐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25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란 얘기죠. 슥 봐서 아, 값을 도출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왜냐면
25번에 보시면 수요함수가 1600-P고요. 공급함수가 100+2P거든요. 그럼 암산으로 1600에서 100을 빼면 1500이고 1500이 3P란 얘기니까 나누면 500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균형가격은 500. 그래서 암산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면 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수요함수가 예, 600-P잖아요. 예. 이게 그 공급함수인 100+2P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균형가격 하에서는. 공급량하고 수요량이 같아지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식을 정리하면 1600에서 100을 빼게 되면 얘는 1500이 나올 거고요. 넘어가면은 더하면은 2P+P잖아요. 그러면 더하면 3P가 되잖아요. 그럼 3P가 1500이니까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P는 50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간단하죠. 그 예전에는 뭐 이런 정도 난이도로 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기울기의 값을 구하라,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를 도대로 다시 구해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유도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돼요.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해요. 다 푸실 테니까. 그런데 계산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개라도 내가 풀 수 있는 걸 만들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그렇지 안 되는 거, 시간만 뺏기고 이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예, 그런 면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5번에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25번에 답은 5번. 그러면 26번에 대한 것도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A지역 오피스텔의 시장 공급량이 3P고요. 시장 수요함수가 1200에서 1600으로 변했대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공급은 3P예요. 예. 근데 수요 함수가 거기 구성해 보시면 1200-P에서 예. 수요 함수가 1600-P로 바뀌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1200-P가 3P란 얘기거든요. 이게 공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가면은 얘가 더하면 4P가 되겠죠. 그러면 4P가 1200이에요. 그럼 양쪽을 4로 나누게 되면, 그죠? 예, 그러면 P는 얼마 나오냐면 300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데 얘가 1600-P로 바뀌었으니까, 1600- 예 들어서, 예, P가 3P가 되니까, 그럼 넘어가면은 4P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4P가 얼마? 1600. 그러면 같은 수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P는 얼마가 나온다? 400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게 P가 되겠죠. 예, 그러면 300에서 400으로 그러면 가격은 100 상승하는 걸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예,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대입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25번, 26번은 나도 해볼 수 있네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아닌 애들은 또 이걸 이렇게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계산 유형에 대해서만 정리를 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좀, 왜냐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들어오는 거죠. 40문제가 다 쉬운 문제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서부터가 이제 탄력성에 관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탄력성도 계산, 그 다음에 이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균형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계산의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27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 이게 32회 때 나온 거예요. 재작년에. 자 그러면 27번을 놓고 보셨을 때 자 1번에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에 대한 틀리죠.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물어볼 때 분수식은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반대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변한다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아니라 완전 탄력적이겠죠. 예.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라고 하면 틀리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거를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게 맞는 편이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율보다는 양의 변화율이 더 크죠. 그래서 27번의 답이 4번. 그래서 5번에 가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 예. 이렇게 탄력성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서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죠. 다음 시간에는, 예, 이어서 28번서부터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